기왈 무이라 여자 동포리요. 포자가 소못 포자인가요? 여기 보면은 소못 함 도포 함자 거듭 함 도포 함자 여자 동포리요. 왕우 흥사어시든 수아 벌모하여 아니 뭐 벌이란다 참과자 과모하여 여자 동구호리라 짝구자입니다. 원래 우리 원수구 원수구한테 기본적인 짝이에요. 자 기왈무이라 자 어찌 옷이 없다고 그죠 옷이 없다고 말하는가 그죠 어찌 옷이 없다고 여자 그대와 함께 동포 소못을 같이 하려 어찌 옷이 없다고 내가 너와 같이 옷을 같이 입겠는가 그런데 자 그래서 아무리 내가 옷이 없어도 이런 건 같이 않는다. 그런데 왕우 흥사서 임금께서 왕이다 그러면 천자가 되는 거죠. 주나라의 천자. 천자께서 군사를 일으키시거든 수하 과모하여 나의 방 창과 방패를 수리하여서 그죠? 창과 수리하여서 그대와 함께 짝지어 가리라. 짝하리라. 그대와 함께 짝하리라. 자, 평상시는 같이 안 한다 하더라도 천자를 따라서 어디 뭐 정보를 한다 그러면 신나가지고 따라가지고, 아, 그럼 너하고 나하고 뭐 얼마든지 뭐든지 바꿔서도 있고 다 하겠다 이런 뜻인데요. 거기 보면은 두 번째 그 앞주에 보면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아, 일단 그 첫 번째 줄에 뭐 왕우 흥사는 그래서 왕이 그죠 군사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천자지 명으로 이 흥사라 그죠 천자의 명으로 군사를 일으키는 것. 네가 가서 어디 어디를 정벌하라 이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천자를 앞세워서 같이 정토, 토발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정토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은 임금님의 명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어디를 정벌하러 나가는 겁니다. 두 번 그 보면은 진속이 강한하여 나거 전투라 진나라의 풍속이 강하면서도 한이다 하면 사나워서 그러니까 강팍하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강팍하여서 하여서 그 전투하는 것은 즐거워함으로 좋아함으로 기니 평거이 상위하여 그 사람이 평상시에 거처할 때는 상위 서로 간에 뭐라고 하냐면은 일러서 말하기를 기위 자지무위로 이어 자 동포리오 그죠 평상시에는 어찌 그대가 옷 없다고 그대와 함께 같이 소못을 같이 하겠는가 라고 말하다가 그 다음에 개이왕우 흥사즉 대개가 임금이 그 군사를 일으킨다면 정벌을 하겠다면은 장수와 모 과모하여서 장차 내 창과 방패를 수선하여서 여자 동구라 하니 그대와 함께 짝지어 간다 라고 하니 그 다음에 환애지심이 기뻐하고 사랑하는 마음에 하여튼 즐거워하고 그 좋아하는 마음이 조기 상사야차라 좋게 더불어서 함께 죽는 것이 이와 같으니라 아 전쟁만 나갔다면 아이고 그대하고 더불어서 같이 죽어도 좋다 이런 식의 표현이죠 소시왈 주본 동주지라 주나라 아니 참 진나라는 본래 주나라의 땅이더라 저 주나라의 땅인데 저쪽이 주나라 저 서쪽에 서흉 쪽이 계속이 저기 침략을 하니까 그러므로 기민 유사주지 성시 칭선왕언이라 하니라 그러므로 그 백성들이 오히려 주나라의 성대한 때를 생각하면서 또 선왕이라고도 일컬었느니라 호괄 여흥이라고 하는 호괄 이시는 흥시라라고도 했으니 취여자 동이자로 그대 그자와 더불어서 함께라고 하는 여자 동삼자로 세 글자로 위의라 하니 이것으로 뜻을 삼았다 하니 후방 아니 후장 방차 아니라 뒷장도 다 이와 같더라 그러는 이제 흥시 혹자가라고 하는 건 누구겠어요? 모시에서 그죠 모시에서 뭐 정자나 이런 쪽에 흥시라고 하는 것인데 주자는 흥시가 아니라 부시라라고 하는데 부시라고 하기엔 좀 그렇죠 그제 평상시에 마음을 그대로 읽은 거니까 어찌 내가 옷이 없다고 너 하긴 할까 마는인데 이제 그러나 자 뭐야 이건 부시가 훨씬 낫겠네요. 그 다음에 기왈무이라 여자 동태길이요 왕우 흥사하시던 수와 모극하여 여자 해자콜이라 지난 시간에 다 나눠줬죠 창 뭐 니극 이런 것들 자 어찌 옷이 없다고 그대와 함께 참 재밌네요 택이라고 하는 것 택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의라 그래서 속옷이라 그랬죠 그 이유를 뭐라고 했느냐면은 이기 친부하여 직접 피부에 닿아서 그 다음에 근어
그다음에 기택이라 그래서 거의 떼하고 막 떼하고 같이 그냥 범벅이 돼가지고 반질반질 하여튼 뭐 윤기가 나는 것이다. 그래서 택이라라는 말 자체로 뭐냐면 속옷이라라는 의미로도 쓰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수택이라고 하나 써놓은 거 있죠.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신 부모님이 쓰던 물건들 손때가 묻어서 반질반질하다 그래서 그 남겨주신 물건을 수택이라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속옷을 택이라 한다는 것도 하나 배우네요. 왕께서 군사를 일으키시거든 수와 모국 내 창과 그 극을 그죠? 그 창극을 모극을 수리하여서 그대와 함께 일어나리라. 착한 일어나서 이제 전쟁에 참여하겠노라. 기왈 모이라 여자 동상이리오 왕후 흥사하시던 수와 갑병하여 여자 해행호리라. 너치 옷이 없다고 그대와 함께 치마를 같이 하겠는가. 왕께서 군사를 일으키시면은 내가 나의 갑병을 수리하여서 그저 갑옷과 그 다음에 병기를 수리하여서 그대와 더불어서 함께 가리라. 지금 첫 번째 장에서 네. 과모 예예예 과모 어. 장편하셨는데 창과 창이죠. 모두 또 창. 아 모 창에 예.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그 무의 삼장코 해설에 보면은 거기에 푸 진인지 속이 배저 상기계하고 선용력하여 망생경사라 그죠? 진나라 풍속이 대개가 기계를 숭상하고 그죠? 기계를 숭상하고 그 다음에 용맹한 그 힘을 앞세워서 그 다음 뭐예요? 가볍게 죽는 거 그죠? 삶을 잊고 망생 삶을 잊고 죽음을 가벼이 여기니라 경이라면 가벼이 여긴다라는 뜻이죠. 가벼이 여기니라 그러므로 선현어 시 여차라 시에 나타난 것이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평상시 사는 것은 뭐 대강대강 살고 뭐 대강대강은 아니네. 그래도 뭐 어쨌든 전쟁 났다 하면 신나게 지금 따라 나서는 걸 보니까 연이나 기 본기 초이 논지면 그러나 그 처음을 근본으로 하여서 논해 본다면 처음에 그 땅은 지금 주나라 땅이라고 그랬죠. 벌레가 그게 뭐냐면은 기풍지 지를 문왕이 용지하여 기풍의 땅을 문왕이 써서 기라는 건 어디예요? 기산이죠. 그 점에 고공담보가 이사를 했던 곳이 되고 그러니까 왜냐면 융족을 그 뭐 견융족 뭐 하여튼 그 견융족 막 맞나? 여기 적쪽 아니 적도 되고 저쪽에는 보통 서용 용 쪽이니까 뭐라고 하나가 있는데요. 어제 그리고 나서 점차 세력이 커지니까 문왕 때 아예 이제 문왕이 자기가 이제 제후가 되었을 때 풍땅으로 옮겼죠. 그러니까 이 초기에는 기땅에 있었다가 풍땅일. 그래서 이제 둘 다를 문왕이 써서 그때 일어난 시가 뭐냐면 우리가 주남소남이죠. 이남지화. 그 다음에 주남소남의 그러한 교화를 그 저기 일으켜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저 옆이 충차후화하고 저와 같이 충성스럽고도 두터운가라고 했고 그래서 초기에는 뭐 말 길었던 그 지역들이잖아요. 그런데 진인이 용지 뭐야 미기에 그죠? 아직 얼마 안이 되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용지 그걸 쓴 지가 얼마 안이 되어서 그러니까 진나라 사람들이 그 자리에 정착을 하면서 얼마 안 되어서 이 일변 기속하여 그 풍속을 한번 변화시켜서 이와 같이 이르렀으니 지어 여차하니 진나라 사람들이 그 땅을 그 부용국으로 되어서 그 땅을 받으면서 왜냐면 말을 잘 키워가지고 나중에 이제 부용국을 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성질도 어떻게 돼요 한번 변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르렀으니 즉 이하년 유초팔주의 조동열지 기의는 하제요. 그런데 이미 한이다 그러면 사납다라는 뜻인가요? 이미 그 사나우면서 이미 사납다? 이미 사나움으로써 팔주를 부른다면은 사나움으로 팔주를 부른다라는 게 뭐예요? 구조우적해가지고 주나라를 중심이 가운데 나라니까 주변은 좀 팔주가 되는 거죠. 모든 나라를 부른다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나라를 두루두루 부른다면은 어떻게 되느냐. 팔주로 부른다면, 불러서 아니다. 팔주를 불러서 조야 하는데, 그죠? 조야 하는데,
그 다음에 그 동열이 되니까 제후들과 나란히 서는 그 기운은 어째서인고. 근데 가만 있어봐라. 앞에서 조금 해석이 이 한연유초. 아, 초가 아니라 이거를 부른다라 이거 밑에 저기 뭐 들교자로 읽어야 돼요. 들어서 그러니까 이 한연유교팔주. 어, 교 들 부를 초자를 거기 들교자의 이 형태로 이 형태로 해석을 해야 뜻이 통하네요. 그래서 교라 읽으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팔주를 들어서 한이다 그러면은 사나울 한자도 되고 여기서는 지금 서운하다. 서운하다 보다 사납다. 어, 그죠? 사납다가 돼야 되는데. 아, 제가 이게 서운하다라고 쓰는 이유가요. 옛날 분들이 사납다나 싸납 이런 거를 강하게 표현하지 않고 그냥 조금 순화시켜서 다들 서운하다, 포악한 것도 서운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많이 해. 그래서 일부러 조금 낮춰서 표현한 그 내용이네요. 이미 지금 사나우면서 사나워서 여덟 줄을 다 들어서 들고도 다 들어서 그다음에 조회해서 그다음에 동열 그 제후들과 나란히 서는 기운은 어디서 나오는 거? 옹주 그 땅 그가 제후에 쓸 정도의 그런 기상이 어디서 나왔겠는가? 그 옹주라고 하는 곳은 지금 진나라가 지금 이렇게 선 땅이 되는 거죠. 옹주라고 하는 것은 토후 심 아 수심하여 땅은 두텁고 물은 깊어서 다시 말해 땅은 두텁고 물은 깊다라는 건 참 기름지다라는 이런 뜻이 되겠죠. 기름져서 기민이 중후 칠직하여 그 백성들이 중후하다 후중하면서도 그 바탕은 참 고다가지고 참 고다서 무정위 교타 정위 교타 그 다음에 부미지 습하니 정나라나 위나라의 그 교만하고 게으르면서도 붐이 뭔가 이렇게 붕 떠있는 듯한 그죠? 떠있는 듯한 그러한 습성이 없으니 이 선도지면 선함으로써 잘 인도한다면 즉 이 흥기 그죠? 쉽게 흥기되어서 도거 인의에 돈독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맹구지면 사납게 그 다음에 쫓으면 사납게 몰아붙이면은 이렇게 돼 사납게 몰아붙이면 즉히 강의 과감지차 아주 그 강의하면서도 굳세고 굳세면서도 과감한 그 자질이 역족이 강병 영농하여 그 다음 뭐예요 그 굳센 군대와 군사를 굳세게 강하게 하고 농사에 힘써서 이 성부강지업이니 그래서 그 부강한 업을 이루니 비산동제국 소금 예라 산동의 여러 나라들이 미칠 바가 아니니라. 산동의 여러 나라들 누구누구예요? 대표적인 제나라 그 다음에 노나라 그 다음에 제나라 노나라 저 위쪽으로는 또 연나라 뭐 이런 등등 나라들이 미칠 바가 아니니라. 아하 오호라 후세의 욕기 정도 입국지 개 입국지 개자 성불가불 감호차요. 아 후세에 나라를 세우고 그죠 정도 도읍지를 정하고 나라를 세우기를 계책하는 자 꾀하는 자 진실로 여기에서 그죠 여기에서 불가불 그죠 본받을 바 진실로 여기서 본받지 아니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범위국자 나라를 위하는 자 기여도민지로에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길에 더욱이 불가불 심기 소지이 아니라 그 가는 곳을 살피지 아니할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땅이 좋으면 어떻게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선하게도 되고 그 다음에 매우 그 강팍하게도 되고 이 두 가지더라. 그러니까 후세에 이 진풍을 읽어가면서 자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다 우리가 그 표본 삼을 수가 있다라 거울 삼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네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기왈무이라 여자 동포리요 왕우흥사하시던 수와 과모하여 여자 동구홀이라 부예라 기왈무이라 여자 동태길이요 왕우흥사하시던 수와 모극하여 여자 해작홀이라 부예라 기왈무이라 여자 동상일이요 왕후 흥사하시던 수와 갑병하여 여자 해행홀이라 부예라 무이 삼장이라. 1장은 포, 모, 구 2장은 태극작 3장은 병, 행 그러니까 상,
병, 병은 방, 행은 항, 뭐 이렇게도 해요. 자, 그 다음에 9편입니다. 위양편. 위양편은 아마 여러분들 아는 사람 하나 나올 거예요. 아송구시하여 왈, 지 위양호라. 하이 증지오 노거 승황이로다. 아, 내가 구시를, 외삼촌이 되는 거죠. 외삼촌을 보내면서 자 위양에 이르게 하였노라. 위양에 이르렀다고 하였노라. 하이 증지오 무엇으로 출고 노거 승황이로다. 노거라고 하는 거니까 이제 그 수레가 되는 거죠. 수레. 수레에 승황이로다니까는 노거와 승황이로다니까 뭐야 다 승이 뭐예요? 말이 되는 거죠. 말 내필의 말이 되고 황 누런 말이 되니까 그래서 누런 말을 주었도다. 노거와 누런 말 네 마리를 주었도다. 이렇게 되네요. 자, 이 거기 앞쪽 봅시다. 유명한 구씨가 이게 누구냐? 구씨는 진강공지 군이 그죠? 강공의 외삼촌이니 누구냐면은 바로 누구냐면 진나라 공자인 중이라. 나중에 누가 되는 사람이에요? 진문공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 진문공인데 이때 뭐냐면 출망 제외러니 쫓겨나서 나가서 망명하여 바깥에 있더니 목공이 소지 납지하고 목공이 불러들였으니 이때에 강공위 태자여 강공이 태자가 되어서 송지 위양이 착차시라 들였다가 이때 강공이 지금 위양까지 전송하고 나서 이 시를 지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상황이 일단 봅시다. 자, 위는 수명이라 진나라가 시도옹 이때가 이제 옹땅의 도읍지를 정했으니 지위양이라 그러면은 위수의 남쪽이 되는 거죠. 위양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대개가 뭐냐면은 동쪽으로 가서 송지어 함양지 땅, 함양의 땅이에요. 함양의 땅에서 나중에 함양이 이제 진나라의 도읍지가 되는 거죠. 함양의 땅에서 전송하는 것이라. 이제 그 이때 당시에 그 역사가 어디 나오냐면 그 밑에 함양 2장 장 4구 그 밑에 해석 있죠. 거기를 먼저 봅시다. 거기에 보면은 자 안춘추전 컨대 춘추전을 보건대 춘추 아 내가 이걸 표현을 안 해놨구나. 춘추좌전 몇 년인데 자 진헌공이 모처럼 만나는 글자네요. 증어 제강하여 진목 부인 태자 신생하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춘추전을 보면은 진나라 헌공이 제 나라의 강씨 그죠? 제 나라의 그 강녀와 뭐예요? 붙어 먹어서 찜쪄 먹다가 붙어 먹어서 그다음에 진목공의 부인이 그죠? 진목공의 부인과 나중에 진나라 목공의 부인이 되는 여자와 그다음에 태자인 신생을 낳았고 그러니까 목공의 부인이 되는 여자가 되니까 아까 지금 누구예요? 강공으로 보자면 자기 어머니가 되는 거죠? 낳았고 신생을 낳고 또 취 견융호의하여 견융족인 호의와 장가를 들어서 장가를 하여서 누구를 냐면 중의를 낳았고 그러니까 목공의 부인과 어쨌든 간에 배달은 남매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배달 중의하고 진목과 배달은 남매간이 되니까 강공한테는 어쨌든 간에 외삼촌입니다. 그래서 또 소용자가 생이호하고 여러분들 이호 있죠? 관용 그래서 이호를 낳았고 그 다음에 여희라는 여자가 해제를 낳았고 그 다음에 제 그 동생인 누구냐면 여희의 여동생인 제가 생탁자라니 탁자를 낳았더니 문제는 여기서 여희가 생기는 문제 여희가 참신생한데 신생을 참소하였더니 그 다음에 결국은 신생이 뭐였더냐 자살했고 또 참 이공자 누구냐면 중이하고 이호입니다. 두 공자를 참소하였더니 두 공자가 다 개출분하다 다 망명하였더라. 그죠? 다 나라 밖으로 나갑니다. 도망갔습니다. 이때 그 진나라의 헌공이 죽음에 헌공이 죽으니까 해제 탁자가 계립이라가 해제인 그 해제와 탁자가 되는 거죠. 그 뒤를 이었다가 그 다음에 계위 대부 이극이 소식 올랐다가 다 대부인 이극에게 다 시해 당하였는데 이때 진나라 목공이 그 당시에 이제 어쨌든 굉장히 전국이 불안해요. 그 도망갔을 때 진목공이 어쨌든 자기 뭐예요 부인의 동생이 되잖아요. 그죠? 동생이 되니까 이호를 불러들였고
불러드렸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가서 뭐냐면 해공이 되었고 이때 죽으니까 그의 아들인 어가 그 다음에 왕위에 섰다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또 다시 회공이 된 거예요. 입지 명년에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진목공이 또 누구냐면은 왜냐면 중위를 불러들여서 그저 불러들여서 불러서 납지 드렸으니 납지에서 드렸다. 왜 이 지금 진목공이 이러쿵저러쿵이에요? 아 참 진문공이 진문공이 당시 어떤 패자잖아요. 그죠? 패자니까 원래는 천자가 이래라 저래라 해야 되는데 당시에 으뜸 제후가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구이 그게 단순한 혈연 관계가 아닙니다. 이 당시에 진나라 목공이 그죠? 진나라 목공이 으뜸 패자가 되니까 패자가 돼서 이제 이리저리 와서 되고 이 사람이 나중에 진나라 문공이 되는 사람이라 이때 진문공이 원래 이제 자기 아버지가 헌공이 돌아가시고 나서 아 내가 들어갈 때 그때 그 이 진 누구예요? 문공의 중위의 외삼촌인 구범이라고 하는 사람 대학에 나오죠? 구범이 왈 구범이 왈 뭐라 망자는 망자로 나오던가 망인으로 망자는 나오죠? 망자는 망인은 망인이죠? 망인은 망인은 2위 아 무위 하지 말라 무이위 아니다 무위 위 자리 위자인가요? 무위 위 보 아 보배로서 이건 보배가 맞는가? 망인은 아 맞겠구나 아 망인 이거 그 다음에 인친을 2위 보라 뭐 대학에 나오는 내용이죠 망인은 그죠 보배로 삼을 것이 없고 맞아 보배로 삼을 것이 없고 얘기는 뭐냐면은 그때 아버지인 헌공이 죽었을 때 이제 들어 예술에 나오는데. 아 거기에 나오나요? 아 내가 왜냐면 사사삼경 다 찾아가지고서는 연관되는 거 다 집어넣었는데 그래서 망인은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람을 내가 망자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망인은 자, 이 보배로서 삼을 것이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이 가서 너 지금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해서 네 마음속으로 뭐냐면 위 저 군주자리 내 것이다 빨리 군주자리 뺏을 생각 하지 말라 이 소리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망자로서 자기 부모 돌아가신 부모에 대해서 인을 다하는 것 이것을 바로 보배로 삼아야 된다. 그러면은 백성들이 너를 알고 너를 추대할 것이오. 이런 의미로 지금 표현하는 내용이에요. 왜냐면 이 중위가 굉장히 권력욕이 좀 강하니까 혹시 너 가더라도 일체의 뭐예요? 저 권력 자리에 대해서는 조금도 눈 돌리지 마라. 잘못하면은 그리고 또 이 살해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 조심하고 항상 그냥 최대한 슬픔을 다하라. 이렇게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문공이 되는 사람이라 왕시왈 지 위양자는 그러니까 이제 위양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송지원 멀리까지 전송한 것이 되고 유유아사 아, 그 다음에 유유아사라고 하는 그죠 막막하게 뭐 유유라고 하는 것은 유유아사 아, 그 다음에 이건 2장의 내용이죠. 2장에 나오는 그 유유아사라고 하는 것은 생각함이 기이른 것이고 그 다음에 노거, 승왕, 그 다음에 경궤, 옥패라고 하는 것은 증지, 후예라. 그래서 주는 것에 그 두터운 것이라. 이렇게 약간 후하게 주는 것이라. 그 다음에 광한장씨 왈, 강공이위 태자의 강공이 태자가 되어서 송구시 외삼촌을 전송할 때 연모지 불견하니 어머니를 보지 못한 것을 생각하였으니 시고 양심여로되 이거야말로 진실로 좋은 마음이로되 이졸 불능 자극어 영 호지 역하여 그러나 끝내 능히 스스로가 그 뭐요 호의 역 호지 역이라는 게 뭐겠어요 영 호지 역 아까 제후가 될 때 뭐를 입는다 호구를 입는 거였죠 그러니까 제후의 그 역할을 능히 다하지 못하여서 원욕이 원망과 그 욕심의 헤어 양심 그 양심을 해쳤으니 강공으로 사강공으로 지순시심하여 이와 같은 마음을 따르게 하고 하여금 이와 같은 마음에 순하는 것을 알게 하여서
순하죠. 순하고 연결되죠. 그래서 양, 기, 단이 충지런들 그러한 실마리를 길러서 채워나간다면은 그죠. 원욕이 가히 소 사라지리라. 채웠던들 이렇게 채웠던들 그러한 원욕이 가히 다 사라졌을 것이라라고 하는데 끝내 그러한 양심을 다시 말해서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 어머니에 대한 그 효를 다하여서 이걸 넓혀서 뭐예요 백성들을 사랑했으면은 자 강공이 그러한 그 정치를 잘했을 텐데 그러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도다라고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장을 보면은요 아구송시온이 유요아사로다 하이증지요 경괴욕패로다 아 내가 내 삼촌을 보내니 아득한 생각이로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지금 강공이 뭐예요 임금이 되었을 때 군주가 되었을 때 과거 그 외삼촌을 전송할 때를 생각하면서 자기 어머니를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아 보지 못한 어머니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지금 시에다 담아놓은 겁니다. 아송 구시오니 유유아사로다 아득한 내 생각이로다 무엇으로 줄 것인고 어머니를 보고 싶지만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그래서 어머니 대신에 그죠 외삼촌이니까 어쨌든 피붙이니까 뭐라도 줄까 경괴가 되는 거죠. 경괴 그러는 것은 아주 옥을 표현하는 건데 그냥 좋은 옥 거기 보면은 아주 돌로 만들어진 건데 그 최고의 좋은 옥 다음으로 되는 것이라 해서 경계와 그 다음에 옥패로다 아까 이제 옥도 주고 그죠 옥도 주고 경계도 주고 좋은 보석들을 어쨌든 많이 주었도다 이런 뜻으로 그 쓴 내용이네요. 이제 그 효도를 좀 더 군주에 올랐을 때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결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짚어주는 시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죠. 아송 구시하여 왈지 위양허라 하이 증지오 노고 승왕이로다 부예라 아송 구시오니 유유아사로다 하이 증지오 경괴 옥패로다 부예라 이양 2장이라 1장은 양황 2장은 사패 쉽네 이거는요 그 다음에 권여 권하면은 저울 때 권 저울 때 여 하면은 술의 여 저울 때와 술인데 무슨 뜻인가 봅시다 어아후에 하옥 거거러니 금야에 매식무여로다 우차오라 불승권여여 어아 나에게 그 다음에 하옥 거거 집이 그냥 큰 집이 하라고 하는 건 크다라는 뜻으로 쓰는 거죠 큰 집이 거거하다 그랬습니다 큰 집이 깊고 넓더니 왜냐하면 집이 크면은 뭐예요 들어가도 집이니까 그래서 그걸 깊다라는 개념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깊고 넓더니까 큰 집이 넓고도 넓다 우리가 보통은 넓고 넓다 이렇게 표현하죠 거거러니 금야에 그런데 지금은 매식무여로다 늘 매번 먹을 때마다 남음이 없도다 여유가 없도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옛날에는 이런 뜻이죠 옛날에는 참 집이 크고 컸는데 지금에는 매번 끼니를 걱정해야 될 정도가 이르렀더라 이 소리입니다 우차오라 아 불승 권여여 이때 권이라고 하는 것을 권여를 뭐라고 하냐면은 시라 시작한다 처음이다 처음을 잊지 못하며 처음을 잊지 못할 아 여기서 잊지가 아니라 처음을 잊지 못했구나 그래서 승이다 라고 할 때 이가 아니라 개 이따가 시옷자죠 시옷 잊지 못하며 그러네요 그 다음 두 번째 자도 마찬가지로 잊지 못하며 자 왜 권여를 시작이라 라고 하느냐면은 거기 제가 해석을 거기서 해놨네요 거기에 보면은 저울 때는 우리가 저울을 만들 때 해석에다 해놨을 겁니다 저울을 만드는데 맨 처음에 저울 때부터 만들고 그 다음에 수레를 만들려면 먼저 수레 대부터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시작한다라는 시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시를 공부하면 이제 이런 것들 참 가끔 나오니까 그래서 아 처음이구나 처음을 잊지 못했구나 다시 말해 역시 강공이라 할 때는 그 위에 선대인 아버지인 목공이 있었죠 진나라를 강성하게 해가지고 진나라가 어쨌든 간에 뭐 순정풍속은 있었지만 참 강하고 탄탄한 나라였는데 지금은 아마 주로 서용족한테 주로 쫓기는가 봐요. 그래서 서용족이 쫓기기 때문에 아, 그 옛날에 누리던 영화를 지금 누리지 못하는구나. 그 왜 그러겠어요?
원인은 다 자기한테 있죠. 현신들을 다 내쫓아버린 거죠. 현신들을 붙어있게 만들지를 못한 거예요. 전에 때는 백리에도 있고 뭐 백리에가 있으면 또 여러 훌륭한 신하들이 많을 텐데 그 신하 하나 제대로 붙잡아두지를 못했더라. 그래서 옛날에 현신들을 구신들을 붙잡아두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처음 시작은 이제 우리가 유시무종이라 이거 있죠? 주역의 말로 표현하면 원래 유시유종이 돼야 되는데 대부분이 시작은 있어도 어떻게 돼요? 무종. 마침이 없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군자 유종이 중요하죠. 마칠 줄 알다 마치는 것 유종이 중요한데 시작은 있었는데 군주는 됐지만은 군주로서 역할을 다 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무시해서는 유시무종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호에 아 거기 주자 또 주자 해석도 봅시다. 그 첫 번째 줄에 보면은 차원기군이 이것은 그 임금이 시우 거거지 하옥하에 처음에는 크고 큰 그 큰 집을 두어서 이대 현자라니 그래서 어진 사람들을 다 초대하였더니 기다렸더니 그 후에 예의 쇠퇴하고 그저 예의가 침퇴인가요? 예의가 점점 쇠하여서 침쇠하여 그 다음에 공억 침박하고 그 다음에 주는 것도 공이다라는 게 음식장만을 공짜가 되는 거죠. 음식장만 하는 것도 점점 쇠하여서 지어 현자 현자에 이르러서 그러니까 주는 것이 음식이 점점 박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녹이 되는 거죠. 녹 주는 것이 점점 박해져 가지고 지어 현자 현자가 이르는 것 이르러도 매식이 무여하니 현자가 이르러서 군대 원래 임금이 뭐냐면 음식을 잔뜩 차리고 제사를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많이 차리는 거죠. 많이 차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끝나고 나서 대부들 쭉 나눠주는 겁니다. 왜 논어에도 보면 공자가 제사를 지내고 임금이 준 음식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날 고기 같은 경우 그날 밤으로 다 처리하고 만약에 3일이 넘도록 남아있다 그러면 다 상하여 먹지 말라 이렇게까지 했었죠. 그러니까 그만큼 충분히 주는 것은 뭐냐면은 베풀어서 밑에까지 다 베풀어지기를 이런 말함인데 이건 지금 음식 하나 남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풍습이 없는데 옛날에 이런 풍습이 있어서 우리가 어느 집에 놀러 갔다 참 맛있는 거 있더라 그러면은 집에 놀러 왔는데 그 집 놀러 온 사람이 집안에 어머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늙으신 부모님이서 어떻게 돼요? 꼭 싸주죠. 따로 이거 가서 어머니 갖다 대 부모님 갖다 주세요. 꼭 싸주던 풍습인데 요즘은 그런 거 있나요? 요즘에는 먹을 게 워낙 진진해서 그런지 일체 그런 풍습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들도 먹다가 보면 꼭 집에 있는 사람들 생각나잖아요. 나만 혼자 밖에서 이렇게 잘 먹는가 해가지고서는 꼭 좀 싸달라고 해서 또 가져가기도 해요. 그게 옛날에 그게 미풍양속이었는데 지금은 늘 밖에서들 지들만 혼자 잘 먹고 다니고 입에 들어오면 싹 씻죠. 이거 참 반성해야 될 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옛날 꼭 그 우리 어머니 때까지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이런 풍속들이 참 많이 남았는데 그래서 꼭 싸갖고 가고 꼭 뭐 어디 떡했더라. 그럼 꼭 싸서 집에 누구 갖다 주세요 했는데 굉장히 오래된 이 농경사의 풍습입니다. 그런데 매번 먹을 때마다 남기는 게 없더라 이 소리에 남음이 없다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다른 사람을 갖다 줘야 되는데 아우 집에서는 이렇게 못 먹는데 그리고 더군다나 임금님이 주신 음식인데 야 임금님 우리한테 이렇게 줬더라 그러면서 집안 주변 사람들한테 갖다 줘야 되거든요. 그러나 일체 그렇게 굉장히 야박해진 거죠. 굉장히 야박해진 겁니다. 그래서 어시 탄지하여 그래서 이에 탄식하여서 언불능개 기시해라 그래서 그 시작을 능히 잊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어하호의 매식 사괴러니 금야의 매식 불포로다 우차오라 불승권녀여 나에게 매번 내 괴에 그죠? 내 괴에 가면 네 개의 대그릇에다가 잘 차려줬죠. 그리고 남으면 어떻게 돼요? 다 싸서 집에 갖다 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금야에는 먹을 때마다 이게 배부르지도 않더라 이 소리. 지금 내가 이 여기 지금 권녀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진나라 조정에 들어간 대신이에요. 그죠? 임금님이 나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는데 이거는 뭐 먹고 배부르지조차도 않더라. 우리가 그 개이경복이라라고 아 이거 저 뒤에 나오는 거군. 그저 경복에 배불렀다. 기취이포 이미 취했고 이미 배불렀으니라는 그 말이. 그러니까 군자가 임금이 군주가 후덕해서 넓게 많이 잘 베풀어 주는 거. 앞에서 뭐 하려고 해 진나라는 지금 전쟁하려고. 그래서 우차오라 아 그죠 불승권녀여 처음을 잊지 못했도다. 지금 요 내용을 참 잘 표현해 주는 것이 아 거기 뭐 보괴라고 하는 거 뭐 논어에서도 이거 나왔던 거죠.
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좀 왁이라고 표현했네요. 저게 대죽으로 썼는데, 그죠? 질그릇이니, 그러면 이거 틀리는 표현인데, 왜 이제 봐야 했을까? 네모난 것을 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둥근 것을 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괴는 뭐예요? 도량을 담고, 그 다음에, 아니, 보는, 그죠? 보는 그 곡식, 뭐죠? 그 벼하고 곡식, 그 다음에 찰기장인데, 서직, 괴는, 그 다음에 서직을 담는 것이라, 사괴는 예의의 성대함이라, 예식의 성대함이라, 그래서 그릇 것을 이렇게 담아놓고 남은 것은 뭐냐면은 먹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다 싸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요와 관련된 그 유명한 내용이 그 옆에 그 주석에 있습니다. 건녀 2장 장 오그라라고 쓴 그 밑에 보면은 한나라의 초원왕이, 이때 한나라의 이제 초원왕이다. 그러면 이 초원왕은 제후가 되는 거죠. 한나라 때는 황제라는, 진시황제 이후로는 황제라고 썼으니까, 이제 저 변방에 그 제후인 초원왕이, 그러니까 초나라 땅에 봉해진 첫 번째 제후가 되겠죠? 초원왕이. 경의 신공 백공 목생할세. 그죠? 신공과 백공과 목생을 예로서 경, 그죠? 공경할 때에, 이때 목생이 불기주, 그러니까 공경한다라면 늘 이제 선생으로서 모시면서 접대를 잘 해준 거죠. 그런데 목생이 불기주원을, 술을 즐기지 아니하거늘 조금만 마셔도 이제 막 취하고 하니까, 그래서 원앙이 어떻게 줬느냐면은 매치주에 매번 술을 두매 상위 목생 설주러니, 처음에는, 그러니까 매번 이제 이 세 사람들을 뭐예요? 다 할 때마다 항상 스승을 예의하면 술이잖아요. 그죠? 술로서 매번 이렇게 술을 두는데, 일찍이 위 목생 설 예가 되는 단술 예자. 일찍이 그래서 목생을 위해서는 단술을 베풀었더니 급 왕수 즉위하여, 그런데 왕인 수가 즉위하여서는, 수가 아니라 무가 되죠? 좀 속이 점이었고, 무가 즉위하여서는 상설이라가 항상 설치했다가,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거죠. 처음에는, 직위에서 처음에는 단술도 항상 같이 차려놓았다가 후망설런, 뒤에는 나중에는 단술 차려놓는 것을 잊어버렸거늘, 어느 날 딱 보니까 없더라 하니까 목생이 퇴왈, 가히 서이라 예주를 불설하니 왕지의태로다. 불거맨 조인이 장 겸하어 시라하고 수 칭지를 하니,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아, 나는 물러가면서 말하기를 아, 나 떠날 것이라. 이제 퇴청을 하면 그날 이렇게 보니까 단술이 없는 거에서 아, 내가 떠나야 되겠구나. 단술이 그죠? 올라오지 않았으니 아마 왕의 뜻이 게을러졌도다. 아, 왕이 지금 보니까 게을러졌구나. 왕은 게으르면 안 되죠. 그죠? 하나하나 세밀하게 청해라. 그래서 만약에 떠나지 아니한다면 틀림없이 초나라 사람에서 내가 장차 저작거리에서 나를 족쇄를 채울 거야. 내가 이제 결국은 뭐냐면은 초나라 사람들이 나를 음해해가지고 나를 죽일 것이라 하고, 마침내는 병을 칭병하였으니, 칭병해서 이제 나 못 나가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같이 늘 어울렸던 신공과 백공이 강기지왈, 그죠, 뭐야, 강제로 저 일으키면서 뭐라고 표현했냐고, 아, 같이 가자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독불렴 선왕지 덕녀와 선왕의 덕을 잊지 아니했는가? 이제 왕이 하루 아침에 조금 작은 예를 좀 실수하였거늘 하족 지차오, 어찌 이런 이렇게까지 하는가 라고 했더니 목생이 말하기를 선왕지 소위 예오 삼인자는, 선왕께서 우리 세 사람에게 예를 하신 것은 위 도지 존고야 어늘, 그때는 이미 도가 존하는 것, 조가 보존되고 있는 것인데 지금 금이 홀지하니, 그런데 지금 소홀히야 했으니 신은 망도라. 야, 이거는 도를 잃어버린 것이라. 망도지 인을, 도를 잃어버리는 사람을 호가여 구차며 어찌 가히 오래도록 같이 차올 수 있으며, 기위 구구지 예제오, 어찌 구구하게 이거 뭐 예를 따지겠는가 라고 하고, 수사질 병거하고 마침내 병으로서 사양하고 떠났으니 또한 이러한 이 시의 뜻이라. 도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중용해. 중용해. 우리가 저기 천자문에서도 나오는데, 뭐죠? 절의 염태를 전폐 비유하고,
아니 앞에 인자언칙을 전폐 비유하고 조차 인자언칙을 조차 분리하고 전 절의 형태를 전폐 비유라 해서 조차 분리라는 말이 있었죠. 천자문에 그렇게 나오고 그게 어디냐면 중용에 나오는 말이라고 하죠. 도야자는 봐라 도야 도라고 하는 것은 불가수유리하라라는 말이 있었죠. 그것도 밑에다 불가수 잠깐이라도 잠깐 육자 도야자는 불가수유리하니 잠깐이라도 가히 떨어뜨릴 수가 없으니 이거죠. 가리면 바로 이 내용이에요. 가히 떠날다면은 그죠? 가히 떠날다면은 가리면 뭐요? 비도예라. 이건 도가 아니라. 라고 하는 바로 이 내용입니다. 도라고 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떨어질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논어에서도 종식지간이라도 그죠? 밥 먹는 밥을 다 먹는 그 사이라도 불가리해라. 가히 떨어뜨릴 수가 없다. 조차 불리라라는 말. 그죠? 이거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떨어뜨렸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이미 그거는 이제 끝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 시네요. 아무런 거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처음엔 나중에 배부르지도 않더라. 그런데 우리가 흔히 뭐 모르는 사람 같으면 그럼 너 배불리 먹으려고 했느냐? 이 얘기가 아니죠. 다 이게 배부르다라고 하는 건 백성들 배부르게 해주는 것이 되고 그죠? 다 주변에게 덕을 베푼다. 먹을 것으로 더 원래 옛날 우리 속담도 인심은 어디서 나오더라? 곳간에서 나온다. 바로 그 내용입니다. 세상에 신화 하나 배불리 못 먹는 못 먹이는 군자가 무슨 덕을 베풀겠는가? 바로 이 소리가 되겠죠. 자, 같이 읽어봅시다. 1장에 어아호의 하옥거거러니 금야엔 매식무여로다. 우차오라 불승권여여 부예라. 어아호의 매식사괴러니 금야엔 매식불포로다. 우차오라 불승권여여 부예라. 권여 2장이라. 1장은 거여여. 2장은 괴포여. 이상으로 진풍 10편 27장 189를 마치겠습니다.